워라벨을 위한 운동 두 번째 동작입니다. 두 번째 동작은 우리 여기 몸통 그리고 척추, 우리 몸의 중심이죠. 척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. 두 가지 운동으로 연결해서 배워볼 거예요. 처음에는 사이드 밴드 동작을 알려드릴 거예요. 의자 살짝 앞으로 걸쳐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고 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. 한 손은 우리 의자 옆으로 내려놓고 반대 손은 머리 뒤로 감싸주신 다음에 마시는 호흡에 의자를 쓸어내리듯이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내려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올라오실 거예요. 자, 많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 골반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겠죠. 골반을 정확하게 붙이신 다음에 허리, 척추만 움직이는 게 목적이에요. 자, 양쪽 엉덩이 발바닥 바닥에 밀착시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복부에 힘을 단단하게 주시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둘 마시고 당연히 옆구리에 군살도 없어지겠죠? 회식 많이 하시는 분들 이 동작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세 개 한 번 더 네 개 이렇게 옆구리를 운동을 했고요. 자,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반대손도 머리 뒤로 이 상태에서 척추를 회전을 시켜볼 거예요. 마찬가지로 엉덩이와 발바닥은 바닥을 꾹 눌러준 채로 우리 골반 위쪽에 있는 척추를 왼쪽으로 한번 트위스트 반대로도 트위스트 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줄 건데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가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골반이 틀어질 수가 있겠죠. 자, 다시 한번 골반 고정시킨 다음에 우리 정말 척추 한 가운데를 비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빨래 짜듯이 이렇게 내 복근도 쥐어 짜주세요. 다시 제자리 둘 내뱉는 호흡에 후 앤 제자리 분명 잘 안 되시는 쪽이 있을 거예요. 내가 한쪽으로 가방을 맨다거나 한쪽으로 다리를 꼬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 불편한 쪽이 있으실 거예요.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틀어서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까지 연결을 해봤고요. 사이드 밴드 왼쪽 15번 오른쪽으로 15번 트위스트 왼쪽 오른쪽으로 한 세트로 해서 총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되시고요. 이 동작은 척추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니까 우리 뱃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